오늘은 진짜로 좀 악재가 없는 섹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좀 폐배터리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크게 좀 두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폐배터리 관련돼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환경부 장관이 좀 만난 자리에서 결국 이제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좀 하나가 이제 폐배터리 좀 이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약 한 3에서 4년 정도 후가 되면 폐배터리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시기가 아무래도 뭐 내년 정도부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투자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사용 후 배터리 같은 경우를 이제 폐기물 규제에서 좀 면제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제외가 될 것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폐배터리를 갖고 뭐 연구를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뭐 굳이 정부를 좀 반납할 의무가 좀 없다라는 측면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산업권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죠. 이제 현대차그룹이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TFT를 좀 결성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와 관련돼서 그룹사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어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TFT 이후에 지금 배터리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전후방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국내외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AS 부품을 통해서 공급망을 좀 활용한 지금 폐배터리를 좀 회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ESS에 관련된 어떤 실증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좀 회수를 한 어떤 이러한 좀 폐배터리를 가지고 현대 모비스가 좀 재제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재제조 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한 폐배터리를 좀 분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안에 있는 화학물질을 다시 추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재활용해 좀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러한 측면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사이클을 좀 완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상당히 좀 많은 사용량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폐배터리 어떤 그런 사이클을 좀 맞추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배터리 순환, 선순환 체계를 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폐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와 함께 좀 같이 커가는 그런 섹터이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하나의 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굿모닝 뷰 코너에서도 오승주 차장님께서 폐배터리 관련 업종 지금부터 봐도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윤여민 팀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시장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코스모화학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폐배터리 관련돼서 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폐배터리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좀 국내에서 좀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1960년대부터 이산화 티타늄 관련돼서 습식 제련을 해오고 생산을 해온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공장을 뭐 순수 국내 기술로 건설 운영할 정도로 습식 제련에 좀 상당히 최고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560억 정도,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7억, 지금 41억 정도를 기록했죠. 근데 작년 1분기에 좀 7억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41억 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0% 이상 좀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좀 뛰어들었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화학과 함께 이제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양극 소재에 좀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추출에 좀 그치지 않고 여기에 좀 고순도 수산화 리튬 같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 이르기까지 좀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국내 지금 이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그룹 내에서 시너지도 분명히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2차 전지 양극 소재에서 좀 선두 주자로 좀 도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어떤 폐배터리 사업이 좀 하나의 좀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선두주자로 나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돼서 비상장 회사도 지금 이제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유증무증을 좀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관련 업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특히나 코스모화학이 괜찮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번 분기가 80% 넘는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현재는 1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많이 눌렸고 짧게는 목표가 17,0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